오늘 시장에서 잘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오늘은 금융주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한지주,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이 현재 아직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국내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가 급락 시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상반기에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금융주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주주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말을 했고 주식수도 5천만 주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그런 주주친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9월부터 발표가 되면서 12월까지는 밸류업 관련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달에 밸류업 관련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금융주에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그런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지주 가격 전략 잡아야 될 텐데 지난주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6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뭐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가 다음 달에 발표된다는데 한 번 더 상승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